어울리는 선수를 뛰어나면 자신 있어요. 아, 그럼요. 와. 고현 선수의 약점. 약점을 볼까요? 약점이요? 네. 약점 없는 게 제일 많아요. 약점. 썸네일 강아. 일단은. 네, 꿀팁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번 시즌 K리그 선수들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었었는데, 아, 오늘은 저희가 이번 시즌에 조금 볼 수 없었던 선수를 저희가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수의 장점을 꿀닷컴코리아 편집자 알팀이 좀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렵게 오셨어요. 아, 어렵게 오셨어요. 아, 섭외가 네. 아, 쉽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멀리, 지금 멀리 있기 때문에. 먼 곳에서 오셨구나. 아, 두 번째 인터뷰도 뭐, 이 선수의 장점은 무엇이 있었나요? 일단 뭐 측면의 지배자. 아하, 지배까지. 아, 지배까지 했죠. 네. 굉장히 빠릅니다. 빠른 발과의 드리블 돌파. 예술이에요. 오버래핑의 대명사. 자, 오버래핑의 대명사 하면 누군가 오버랩 되는 선수 없습니까? 어허,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는지. 없나 보다. K리그 300경기 이상을 뛰었던,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군데 B클럽들을 모두 거치고 경남FC에서 우승까지, K리그2 우승까지 거머졌던 측면의 지배자 최재승 선수! 아, 네, 안녕하세요. 최재승입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너무 잘해주셔서. 지난 시즌 사실 이후에 경남FC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경기장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집이 부산이라 아기도 6살이고 그래서 가족들이랑 이렇게 즐겁게 지금 보내고 있었어요. 아직 제가 축구를 더 하고 싶고 은퇴를 안 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인터뷰를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작년에 이제 경남에 나올 때 그 경남 팬분들한테 제대로 인사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제 이렇게 근황을 알려드리면 조금이나마 제 그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응하게 되었어요. 현역 연장에 대한 의지가 계속 지금 있는데 이번 연도에는 좀 어떤 부분이 좀 잘 안 맞았던 건지. 제가 느끼기에는 그 나이를 많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해서 그런 게 겹치다 보니 저에 대한 거를 잘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진 선수의 나이대 친구 나이대 같이 좀 속해 있는 분들이 많이 뛰는데 뭐 염기훈 선수나 조원희 선수 이렇게 또 같이 현재 좀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어요. 또 조원희 선수는 은퇴를 했다가 다시 선수에 복귀를 했는데 그 선수들을 보면서도 좀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뭐 기훈이는 뭐 정말 대단한 선수고 또 원희는 저보다 공백 기간이 길었지만 다시 복귀를 했잖아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원희도 했는데 나라도 못할까 그런 생각이 저는 확 들더라고요. 근데 원희가 지금 또 유튜브 생활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었거든요. 1대1을 하면 그 제 몸을 한번 보여드리면 현역에 다시 불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조원희 선수의 1대1하면 자신 있어요? 아, 그럼요. 조원희 선수의 약점! 약점은 뭘까요? 약점이요? 네. 약점은 없는데 그냥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썸네일 강나. 네, 최 선수가 또 이제 떠왔던 발자취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좀 궁금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2004년에 프로에 데뷔를 하셔서 19년 시즌까지 와 16번의 시즌을 치러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또 어떤 거고 그 시기는 어떤 시즌인지 좀 기억에 남나요? 저한테는 그 16년 시즌이 다 진짜 저한테는 다 좋았어요. 저는 좋은 팀에 다 있었고 저는 정말 운이 좋았는데 그래도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은 그래도 데뷔골이 아니지 않나. 네, 2005년에 저 5시즌? 네네. 서울이랑 수원이랑 했을 때. 와, 슈퍼매치 데뷔골이야. 근데 아직 수원이 됐다. 저는 바로 간 게 아니라서. 그렇죠. 사람이 몰라. 에피소드에서 이제 데뷔하시고 그 다음에 뭐 또 울산, 수원, 포항 뭐 그 다음에 전북
그리고 이제 또 경남까지 K리그1 강팀, 또 K리그2에서 이제 챌린지 우승 팀까지 모두 뛰어본 선수인데 각 팀들만의 좀 차이점이나 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저는 그 포항에서 그 트레이드 돼서 그 시즌 6개월이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했던 게 있어서 너무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은 더 선수들이 조직력도 있으면서 또 개인 기량도 뛰어났고 그래서 무패로 시즌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후반기를.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많은 팬들이 이제 포항에서 6개월 보내고 나서 포항 계속 있을 것 같았어요. 네. 맞아. 근데 또 어떻게 또 다시 이적을 하게 됐는데. 네. 일단은 거기 포항이랑 계약이 이제 끝났고 그 전북에서 이제 감독님께서 원한다고 해서. 최한 감독님. 네네. 최한 감독님이 원래 최 선수를 좀 눈여겨봤었나 봐요. 대표팀에도 한번 처음으로 소집을 이렇게 부름을 또 해주고. 저를 뭐 관심 있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 생각하죠. 또 선수 생활하면서 좀 아, 이 선수는 좀 맞기 힘들었다. 있어요. 국내 선수 한 명이나 해외 선수 한 명인데 국내 선수는 그 한교원이라고. 중국의 또 해결사.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이제 그 선수를 처음 알았었거든요. 그 선수는 인천이었는데 이게 제가 이제 멘트잖아요. 그러네. 근데 이 선수가 공격인데 제가 수비잖아요. 저를 멘트맨을 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많이 이 선수는 뭐지? 거기에서 예. 그러니까 저는 너무 전북 갔을 때 너무 좋았죠. 제일 껄끄러웠던 선수가 이제 같은 팀이 되니까는. 근데 그 외국인 선수가 또 노페즈였어요. 노페즈였는데 또 노페즈는 또 부딪히잖아요. 네. 어렵더라고요. 정말. 자, 알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현재로 좀 돌아와서 자 복귀를 위해서 좀 어떤 식으로 좀 몸을 좀 만들고 지금 어떤 식으로 운동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겨울에 이제 처음 나와서 혼자 운동을 했었어요. 뭐 산도 엄청 뛰어보고 저희 집이 또 앞에가 또 모래사장이라 모래사장도 엄청 뛰고 헬스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몸 만들다가 이렇게 해서는 더 몸을 못 만들 거라고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제 후배한테 이제 동의대학교에 이제 후배한테 전화해서 나 거기 가서 운동 좀 같이 하고 싶은데 좀 감독님께 한번 여쭤봐라 그랬더니 감독님께 흔쾌히 또 와서 운동하라고 해서 거기 동의대학교 가서 제 몸을 만들고 있었죠. 어린 친구들하고 해보니까 또 어떠셨어요? 아직까지는 할만하다는 걸 느껴서 그래서 더 축구가 하고 싶고 네. 지금 현재 최재 선수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경험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젊은 선수들에 못지않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 들고요. 그거는 뭐 감독님께서 판단할 수 있는 거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키 같은 거는 뭐 아직까지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어쨌든 만약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정말 이렇게 좀 1년을 쉬었지만 복귀가 된다면은 정말 각오도 남다를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좀 더 즐기고 싶어요. 네, 더 즐기면서 나머지 그 축구 생활을 하고 싶고 그러면 좀 더 선수가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또 최진 선수의 그날 궁금해했던 팬들. 그쵸. 마지막으로. 일단 작년에 겨울에 나와서 갑작스럽게 나와서 인사를 못 드렸는데 이렇게나마 인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아직은 은퇴는 안 했어요. 제가 좀 더 뭐 도전해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서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많이 더 응원해 주시고 저도 이 보답을 할 수 있게 할 테니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